네, 안녕하십니까. 개성 안악의 김진아입니다. 오늘 제가 아코디언 연주자 최순경 언니를 모셨습니다. 한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도에 대한민국에 와서 아코디언 연주가로 활동하고 있는 최순경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너무 소박하게 소개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원래 말을 못해서 이런 걸 잘 안 해요. 세상에. 그래서 네, 말이 없는 사람은 원래 또 실력으로 또 이제 한 가닥 하지 어떤 네. 제가 알고 있는 아코디언 연주자들 중에 가장 최고인 것 같습니다. 할 적마다 제가 이런 말을 하긴 하지만 진짜로 이제 인정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북한 사람들이 이제 아코디언을 한다고 하면 그 교칙본이라는 게 있어요. 교칙본 몇 번까지 있습니까 혹시? 북한 교축번에는 제가 아코디언 교축번 알기로는 620몇 번까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까지 나가게 되면 완전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손놀림이. 근데 손놀림 중에서 진짜 막 돌아가는 걸 보고 제가 완전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침발린 소리가 아니고 정말 그 이제 화음을 집을 때 우리가 그 뭐 3화음, 5화음, 뭐 7화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불협화음을 못 집었어요, 제가. 네, 진짜로 이제 불협화음 나는 게 이제 가끔 보게 되면 삑사리가 나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못해도 그런 그 듣는 길은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굉장히 한번 좀 뵀으면 했는데 오늘이야 어렵게 모셨어요. 야, 그래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고향이 어딘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남포시 천리마 구역이라는 데서 왔습니다. 이야, 남포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아코디언을 잘 하시는데 사실 우리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이 3만 3천여 명 중에서 이제 앞지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이제 개성이나 평양, 남포 이 5부분 사람들이 좀 이제 인원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네. 이렇게 모신 김에. 그러면 이제 고향 자랑 이야기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고향은 강철로 되게 유명하죠. 네. 강철? 네, 철을 생산하는 강선제강연합기업소가 있습니다. 그 메마른 그건가요 혹시? 네, 맞습니다. 민족가운명 러던개그편에서 네, 그거를 모티브로 이제 러던개그편을 찍은 거죠. 엄마, 그곳이 바로 거기였군요. 저는 딴 데인 줄 알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냥 유리가 유명하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유리. 아, 네. 네. 근데 이제 뭐 사실 뭐 북한의 김일성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만경대는 자기 첫 번째 고향이고 네네. 두 번째 고향은 예 천리마 강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라서. 그래도 되게 이제 그 긍지와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나요? 고향에 대해서? 그래도 고향에 있을 때는 이제 뭐 되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왜? 강철 하면은 뭐 철강 생산에서는 이제 우리가 1위였고 그때는 이제 단가 수령을 위해서 충성을 할 때니까 그때 장군님, 수령님께서 제2의 고향이라는데. 네, 그래서 이제 되게 그런 거 좀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향에 대한 네. 자부심. 야, 이거 사실 이루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고향하게 되면 우리가 떠나왔다 하니까 야 여기 와서도 고향 추억팔이 하고 이렇게 되면 왜 왔니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니 누군들 오고 싶어서 왔냐고요. 난 나서 사람 고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게 되면 정말 사따 마우스 하라고도 그러고 싶단 말입니다. 가나 새끼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니 그러면서 막 그러거든요. 입지전 없으시죠. 야 아우 대박이다. 이야. 이런 거 얘기해도 됩니까? 자, 이거 편집없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정말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이제 막 다니는데 가끔 가다가 쟤넨 왜 저렇게 북한 얘기만 하고 안 찔러 있냐 이렇게 하게 되면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왜 또 미국에 살면 미국 얘기를 하는 거고 북한에 살다 왔으면 거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것이 제가 봤을 땐 정답이기보다는 그 생활의 순리인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게 있지 않나요? 남포에 예, 있죠. 그래도 북한에서는 제일 좋은 소의강물. 네, 맞습니다. 네. 이거 북한의 국어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이십리 날바다를 가로질러서 사실 보게 되면 우리나라 영종도 있잖아요. 영종도. 네, 영종도하고 이쪽 그 육지에서 섬까지 그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사실. 네, 네, 네. 근데 대비가 안 되죠. 여기가 더 뭐 웅장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북한에 있을 때 당신은 어땠어요? 아, 그거 뭐 진짜 세계에서 1인 줄 알았죠.
네. 봅니다. 북한의 그 지리에서는요. 대한민국과 북한, 저기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한반도라고 하는 이 반도가 22.195평방킬로미터다. 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절반 갈라졌잖아요. 근데 남한이 북한보다 작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북한보다는 사람이 살기 이제 딱 맞는 그런 이제 경지 면적이라던가 이런 것이 또 이제 더 많고 그 부분은. 아코디언은 혹시 몇 년도부터 배웠죠? 몇 살부터 한 거예요? 네, 아코디언은 제가 이제 뭐 지금은 이렇게 뚱뚱한데 아코디언 하시기에는 되게 약했어요. 5살 때. 네. 네, 뭐 사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 뭐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하긴 했지만 그때 이제 제 자랑은 아닌데 뭐 절대 영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제가 사실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배운 건 아닌데 뭐 노래를 들으면은 뭐 이렇게 바로 이제 음이 나오고 예. 네, 그래서 아 노래를 시키고 싶었는데 이제 아코디언을 해보자 그래서 아코디언을 배워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감원은 최고로 잘 살았던 모양이죠. 뭐, 잘 살진 않고, 한 중간, 중산층에 네. 속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7살 때부터 이제 화술을 많이 배웠거든요. 아, 네. 그래서 목소리가 좋구나. 목소리가 이렇게 빵! 그래서. 아니에요. 우리 나 노래 잘하고 싶어. 아, 노래 잘하시잖아요. 옳지. 한번 해보시죠, 한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니, 뭐, 지금은 뚱뚱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사실 북한에서 같은 거래. 튼튼한 몸은? 나라의 법에. 법에요. 근데 여기 오면 뚱뚱한 몸은 나라의 짐. 아니, 언니, 왜 이렇게 유머까지 있어가지고, 야. 언니, 걱정 마. 저랑 다니면요. 저처럼 돼요. 알겠습니다. 같이 다닐게요. 제가 손을 딱 봤는데, 야, 자, 우리 아코디언, 멋있는 아코디언 연주로 오늘을 마무리 하겠고요. 오늘 이렇게 남포에서 오셨던 이제 최순경 언니를 한번 배웠습니다. 저하고 뭐 2살 차이밖에 안 돼요. 사실 북한에서 같은 야자 그냥 까버렸죠. 당장 뭐, 그냥. 친구고, 동창이지. 괜찮아, 까자까지 거고 그래. 네, 북한에서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정말 그 동네에서밖에 만날 수 없었던 그런 인연들이 탈북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남포 사람도 만날 그래요, 수 있고 정말 이렇게. 청진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이게 정말 꿈 같은 화합의 무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고 이 인연을 좀 더 이제 노력으로 이어나가는 그런 이제 인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순경 언니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아코디언으로 한번 보시면서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